마이키 무스메 씨가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몇 팀에서 어린 친구들도 PED를 복용하고 있다고 말한 것이죠. 사실 대부분의 주짓수 이벤트에서 PED 테스트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서 e스포츠 씬의 많은 이들이 PED를 수용하는 문화가 생겼고 심지어 몇 명은 공개적으로 사용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문화가 e스포츠 씬 전반에 스며든다면 어린 친구들한테도 영향을 미칠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마이키 무스메 씨가 강력하게 PED 사용을 반대하는 주된 이유이기도 하죠. 현재는 IBJJF에서만 그것도 소수의 주요 이벤트에서 블랙벨트 챔피언에 한해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테스트가 전반적으로 퍼지지 않는 한 이 논란은 큰 문제로 계속 남아있을 거죠. 마이키 무스메 씨는 최근 드미트리우스 존슨과 인터뷰를 했고 자연스럽게 대화는 PED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e스포츠에 참여하는 아이들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습니다. 문제는 주짓수에서 아이들이 그것을 복용한다는 것입니다. 12세, 13세짜리가 말이죠. MMA에서도 이렇게 심한지는 모르겠지만 주짓수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팀 어린이 프로그램에서 를 사용해요.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도 무시하고 등을 돌립니다. 주짓수 신이 커지려면 무조건 바뀌어야 할 일입니다.